3년 연속 부실대학 선정이 코앞인 청주대가 폭탄을 맞은 듯 어수선합니다. 이제 학과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디를 없앨지 큰 산이 남았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될 위기에 놓인 청주대. 총장과 교무위원 모두가 사퇴하며 개강과 2학기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지만 캠퍼스는 어수선하기만 합니다. 학교 사태가 말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? 지금 저희도 많이 심란하고 힘든 상황입니다.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대책은 학과 통폐합. 학내 구성원 모두 학과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을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이제 그런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. 앞으로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. 문제는 어느 학과를 통폐합하느냐. 내년 신입생 모집 때까지는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만 막상 폐과가 결정되면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. 투자 등을 놓고 재단과의 갈등도 더욱 불거질 분위기입니다. 통폐합하는 건 추세예요.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싫어도 해야 돼. 교수들은 물론 싫어하겠죠. 3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교육 투자 안 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. 청주대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이 선출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주목받아온 청주대가 앞으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